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시장 내에 있는 케네디 상가입니다. 지난 7일 고양시 반석교회 교인인 상인 한 명이 첫 확진자로 판명됐고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이웃 상인들도 감염되면서 현재까지 총 8명이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케네디 상가는 의류와 잡화 등을 취급하는 좁은 점포들이 밀집한 건물로 상인들끼리 가깝고도 잦은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걸려갖고 왔는데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점심을 반찬 먹고 마스크 먹고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7명이 걸렸다는.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로 현금이 오가고 CCTV도 없는 상가 특성상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케네디 상가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숭례문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는 휴가와 장마철이 겹쳐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았다는데 그나마 이게 위안거리입니다. 고양시 반석교회발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남대문 시장까지 번진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방역당국과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임세혁입니다.